지금 묻는 것은 장학금 받았다든지 사회 기금을 받았다든지 누구 이렇게 이걸 도움받았다 그러죠. 요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움은 그런 식으로도 올수 있지만 내 부모를 통해 갖고도 올수 있습니다. 에너지 이동법이라는 거죠. 내 부모가 안 줬다라고 해서 도움받은 거라고 하고, 내 부모가 대줬다고 난 도움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내 부모가 내 대학 자금을 다 대주기 위해서 경제라는 게 이동을 해요. 너는 저거 뭔가 벌림만 나도 힘안 들이고 돈이 들어와. 그래서 유학까지 시키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옷도 더 좋은 걸사 입히고. 이래 가면서 공부를 지적인 걸또 시키거든. 이게 들어온 것도 백성의 피땀이에요. 내끼 아니야. 네 부모한테 들어가 있는 그 경제도 네끼 아니라니까 너끼 아니야. 백성들의 피땀이고 이게 이동해서 거기에 가 있는 거라. 그걸로 갖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장학재단에 들어간 것도 백성들 거지 너끼 아니라니까. 그리고 저쪽에 딸랑딸랑 해가지고, 왜, 이거, 구세주라며? 구세군. 그게 동전 연 것도 너기 아니에요. 백성들 거 지금 거둔 거지. 그럼 교회 건 너거 거냐? 백성들 거 지금 거둔 겁니다. 남은 거 있으면 좀 가오봐. 이래가 다 거둔 거거든. 누가 악기 놨다가 남은 거 있으면 좀 가져와봐. 이래갖고 전부 다 가져온 게 귀신 핑계를 댔든, 뭐 잘해준다 핑계를 댔든, 십일조를 내놔라 했든, 전부 다좀 남은 거 있으면 좀 가져와봐. 이래가 다 걷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분별을 잘해야 돼. 남돈 받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피땀을 먹지 아니하고, 지식을 갖추는 법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경로로 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백성들의 피와 땀이지 누구한테 도움받은 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식 갖추는 그 자체가 인류에 도움받고 백성한테 도움받은 거야. 누구 거를 논하지 마라. 국가가 대줬든 그거는 백성께 아니더냐. 재벌이 대줬든 그건 백성께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책기 없어요.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에너지가 이동하고 다니는 것이지 이것이 노동자의 피땀으로 전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한원을 할때그 사람이 내한테 줬다고 그 사람한테 갚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을게요. 스승님이 당신한테 가르쳤어요. 그럼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당신이 스승님한테 갚으면 이거는 갚는 게 아니에요. 너는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스승님한테 갚는 거야. 나는 사회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마시가지고 지금 내가 있거든. 내가 너한테 주고 나면 너는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지 내한테 갚는다는 생각, 내한테 미안해 하지 마라는 거죠. 사회에다가 갚아라. 지식인은 너희들이 사람을 이롭게 해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해라. 그 일에만 신경 써라 이 말이죠. 누구한테 도움받았다는 생각을 하지만 모든 이 세상에 모든 이한테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넌 죽어보면 알지. 우리가 살아서도 일부 경험을 해요. 내가 요걸 가르쳐 줄 테니까 죽어서 네가 어떻게 될 건지는 살아서 어떤 경험을 네한테 표적을 주느냐 하면 깝깝해. 깝깝하다는 것은 네가 죽어서 오금을 못뛸 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살아 있을 때 너는 막판에 깝깝한 것들이 다가오는 것이 너는 죽어서 있어야 될 것들의 1000분의 1에 지금 너 표적을 받는 거야. 1000분의 1.
내가 살아서 너희들 갈 길이 다 정해져.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갖고 죽으면 넌 죽어서 몸이 아픈 그 상태 그거로 해가지고 기해야 된다고, 죽어서. 그래서 날구신이 되거든. 바른 데 가지도 못하고, 아주 그저 저거 아픈 것들이 우글우글하는 데 있단 말이죠. 가면 차원 세계가 요런 것들이 있는 데가 있고 저런 것들이 있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내 불탕지옥에 가면 불탕지옥에 있는 놈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요쪽에 이제 이 헤매는 영혼들, 그죠? 헤매는 영혼들이 전부 다이 구촌에서 못 벗어나거든. 왜? 네할 일을 안 했기 때문이야. 네할 일을 안 했어. 근데 우리는 인간 육신을 받아와갖고는 얼마나 사느냐? 100년 안팎 살거든요. 너는 저 인간 육신 벗고 영혼이 돼갖고 가면 거기서 천년만 년을 극하고 있어야 돼. 여기서 인간으로 와갖고 바르게 못 사는 게 천년만 년 다음 인생 태어날 때까지 넌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왜 열심히 사는지를 좀이 답을 찾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내 죄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죄를 지금 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죄 덜라고. 나중에 이제 내가 신 이거 풀어놓은 데에 좀 이렇게 쫙 해놨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전부 다 내줄 테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공부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온 거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네가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야. 죄 없어졌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네가 공부를 평생 동안 열심히 해가 지식을 엄청나게 갖추었어. 죄 없어져요? 네가 뭐 미모를 잘 깎았어. 헬스도 다니고. 죄 없어졌냐고. 죄는 어떻게 해야 없어지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바른 행을 할때 죄가 없어져요, 그만큼. 너한테 도움되는 일을 했을 때 죄가 없어져. 이건 외통수야. 두 가지 길이 없어. 죄 없어지는 데는. 하느님을 믿고 막 하는 믿습니다. 그래, 믿었다. 믿었는데 죄 없어지나요? 하느님 안 믿어도 되고, 부처님 안 믿어도 되고, 옥황상제를 안 믿어도 돼.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당신들한테 내가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고 가느냐가 내 죄가 없어진다니까. 하느님 골만벌 빌고 있어도 너는 네 죄가 안 없어져갖고 천당을 못 가. 뭔 종교를 따지사? 종교는 모일 수 있는 곳이죠. 모이면 아리킬 사람이 있다면. 가르침을 받는 데가 종교예요. 큰 법, 종, 그죠? 종이라고 이름할 만큼 큰 법. 법을 가지고 가르친다, 교. 그래서 종교거든. 신을 믿는 데가 종교가 아니라니까. 신은 네가 믿든지 말든지 관계없어. 뭔가 한참 착각하는데 기독교 믿어야지 네가 뭐 이렇게 갖고 뭐 천당 가고 뭐 부처님을 믿어야지 극락왕생하는 줄 아는데 거기에 가갖고 믿고 안 믿고 하고는 극락하고 천당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네가 삶에서 얼마나 이 사회에 득되는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살았느냐? 여기 죄가 없어지고 네가 천당 갈 길을 연다라는 내가 가벼워져야 천당 가는데 내가 내 에너지를 불태워서 인생을 불태워서 너한테 득되게 해야 사회에 득되게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개인한테 득되게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인류에 득되게 해야지 될 사람이 있어. 죄의 무게가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알키줬잖아. 인류 공명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너는 인류 공명에 이바지되는 일을 안 하면 오늘날의 지식인은 천당 갈 생각 접어.